매주 금요일입니다. 이분과 함께하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습니다. 민생 문제를 후련하게 답변해 주시는 분이죠.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연결합니다. 안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디 계세요? 아, 예. 오늘은 택배 기사님들 지금 네. 파업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가지고요. 네. 시제에 대한 통은 하고 이슈가 있는데 네. 택배 요금 올리면 택배 기사님들 처우 개선에 쓰기로 했는데 그게 제대로 안 돼서 네. 그분들이 이제 집회를 하고 있어 거기 와 있습니다. 예. 택배 관련해서는 잠시 뒤에 구체적으로 예. 여쭤보도록 하고 우선 궁금한 게 예. 안진걸과 함께하는 사람들 안함사 줄여서 예. 안함사인데 장학생을 선발했다 이거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유 정말 쑥스럽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연말 연시고 또 설날 앞두고 국민들이 굉장히 우리 민족이 아주 훈훈한 민족들이잖아요. 그럼요. 요즘에 청년들이 굉장히 어렵다는데 실제로 네. 저희들이 그럼 청년을 돕자 응원을 하자. 그래서 뭐 저도 좀 기부도 했고 제 주변의 지인들도 기부를 해서 네. 제가 이제 막 일단 1차적으로는 뭐 몇천만 원을 조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청년들 3명에게 1인당 300만 원씩 특히 이제 꿈은 있는데 돈은 없는 청년들 그래서 꿈수저 장학금입니다. 이름이 재밌잖아요. 네. 그렇게 해봤는데 3명을 모으는데 무려 700명이 응모를 한 겁니다. 아. 10만 명 가까이가 조회를 했고요. 네. 그래서 700명의 사연을 보니까 정말 우리 지금 20대, 30대 청년들이 힘들구나라는 네. 걸 저희들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3명이 아니라 돈은 좀 들더라도 5명을 뽑자. 아하. 그래서 이번 주에 5명을 선정을 해서 네. 저희가 장학금을 1차 지급을 했고요. 2월 달에 2차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또 한 5명 모으려고요. 그래서 뭐 저도 계속 돈을 버는 대로 기부도 하고 네. 제 지인들도 계속 함께 기부를 해서 이렇게 꿈은 있지만 돈은 없는 청년들 기후위기나 환경문제에 대응하는 청년들 네. 민생문제 청년들의 민생문제를 연구하는 청년들 이런 분들 그다음에 문화예술을 꿈꾸는데 너무나 가난한 청년들을 분야별로 이렇게 5명 정도 계속 뽑아서 장학금을 최소 300만 원 지급하고 거기다 멘토까지 저희가 네. 붙여서 그냥 장학금만 주는 게 아니라 그 분야에서 잘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분들 연결해서 계속 멘토링도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참 대단합니다. 꿈수저. 아니, 아닙니다. 이거. 금수저나 은수저는 아니지만 그래도 꿈수저가 될 수 있는 청년들을 육성하는 역시 안진걸 소장님. 안 소장님 근데 예. 집에 뭐 가족분들은 괜찮으신 거죠? 예, 집에는 네. 예, 처음에는 말을 못했고요. 집에도 여러 가지 이제 가정 형편이나 빚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이렇게 하기로 했다니까 이해해 주셨습니다. 네. 예, 열심히 벌어 열심히 벌어서 집에도 갖다 줘야죠. 네. 넉넉해서 베풀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 그 마음과 또 열정 바로 그것이 안 소장과 함께하는 사람들 안함사 장학금이네요. 자, 방금 전에 택배 이야기하셨는데. 예. 택배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직도 지금 총파업 중이라고요? 예. 이제 오늘부로 파업이 10일이 넘었고요. 단식, 네. 그 대표단들 단식이 9일째입니다. 그러니까 이슈는 매우 간단합니다. 다른 택배회사들은 택배 요금을 인상해서 그걸 대부분 택배기사님들의 처우 개선에 썼습니다. 네. 분류작업에 인력을 투입한다든지 아니면 분류작업에 인력을 투입 못하면 예전에는 택배사람들이 공짜로 몇 시간 동안 했던 분류작업을 하게 되면 네. 최저 시급 이상을 지급한다든지 이거 또에서도 실사도 하고 있는데 네. 상당한 우리 국민들이 응원해 주시고 요금도 일부 인상 동의해 주시고 상당한 진전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업계 점유율 1위인 시제대한통운이 네. 작년에 170원, 올해 100원, 무려 270원 정도 요금 인상을 해놓고 그래서 추가로 영업 추정되는 영업이익이 3천억 안팎이나 되는 거로 추정이 되는데 네. 택배기사님들의 처우 개선에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하. 지금도 택배기사님들이 아무리 과로나 과로시가 과로사 줄어들었다 해도 10시간에서 11시간 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럼 그걸 줄이려면 사실은 택배 물량을 줄여야 되고 그러면 소득이 줄어들지 않고 택배 물량을 조금은 줄이려면 수수료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네. 택배기사님들은 월급제가 아니라 물건 하나 더 나르면 거기에 있는 건당 수수료 뭐 600원, 700원 이렇게 남겨서 생활하시는 분들인데 네. 그래서 택배기사님들 요구가 그럼 우리가 물건 나를 때 30원이나 40원이라도 올려달라.
네. 근데 그걸 지금 시에 대한 통일 수용도 안 하고 대화도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다 보니까 안 소장님, 네. 지난해에 또 지지난해에도 택배 관련 여러 가지 참사가 많았고 또 사망자도 발생하면서 너무 많은 국민들도 안타까워했는데 이런 문제가 왜 택배의 근본적인 문제가 왜 해결이 잘 안 되는 겁니까? 예. 그래서 정부랑 민주당이 나서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서 네. 분류 작업엔 다른 사람을 투입하거나 그래서 전국적으로 만 개 정도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만약에 분류 작업을 기사님들하면 예전에는 공짜였던 걸 네. 최저임금 최저시급 이상을 줘야 된다. 그래서 일정한 진전이 있었고 당연히 그러다 보면 돈이 들어가니까 국민들께서 요금 이상 170원, 200원 정도 오른 걸 동의해 주신 거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이익이 늘어나잖아요. 사실은 시대대한통운 1년에 20억 개의 택배를 나릅니다. 아.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20억 개가 넘는 택배를 나르는데 그다음부터 그 이익을 배분하는 것은 사실 정부가 뭐 지사님들한테 90%를 주고 본사에 10%만 먹어라 이렇게 정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 부분은 자율로 되어 있었거든요. 아. 기업의 양식이 바뀐 건데 네. 황당하게도 업계 점유 1인 시대대한통운이 다른 업계 점유 2위나 3위나 4위들도 대부분 기사님들의 초계선을 썼는데 네. 본인들의 배를 불리는데 악용했다 이런 이제 의혹이나 비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좀. 그 부분은 네. 예, 그렇습니다. 시제는 대한통운이 굴지의 대기업인데 기사님들은 빨리 대화해서 지금 이 추운 겨울에 설날도 다가오는데 파업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하고 호소드리고 있습니다. 누가 잘했다기보다는 문제가 있다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려고 하는 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소상공인 손실 보상이 되고 있는데 아니, 나는 왜 빠졌지? 나는 왜 못 봤지?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맞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일단 지금 방역지원금 100만 원은 320개 업체한테 100만 원씩 지급되니까 상당히 많이 지급이 되잖아요. 네, 320만 개 업체. 예, 네. 그렇죠. 그건 별도로 중복해서 지급되는 게 소상공인 손실 보상금입니다. 네. 지금 1월달이 제일 힘든데 설날 이후에 작년 10월, 11월, 12월 분에 대한 손실보상 또 올해 1, 2, 3월 달에 대한 손실보상이 계산이 되면 설날 이후에 지급되니까 일단 정부에서 500만 원을 선지급하는 겁니다. 네. 그게 1월 19일부터 신청을 하고 콜센터 1533-3300인데 네. 문제는 이제 이 500만 원을 받는 분들이 손실보상을 미리 받는 거잖아요. 네. 이 손실보상이 영업시간이 금지됐거나 영업시간이 영업 금지됐거나 영업시간 제한됐던 분들만 받게 되다 보니까 아. 경영위기 업종이 빠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니까 이제 영업금지 그리고 영업시간 제한에다가 인원 제한을 받은 업종들이 있잖아요. 네네. 뭐 교습소라든지. 그러니까 인원 제한 업종까지는 추가가 됐어요. 그런데 그 영업금지된 업종에다가 물건을 제공하던 도소매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분들이 영업금지나 영업시간 제한을 당한 건 아닌데 아. 본인들 거래처가 영업금지가 되면 어떻게 되십니까? 이분들도 매출이 거의 0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이 지금 아직도 빠져 있는 겁니다. 아.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우리 국민들께서도 공감하실 거예요. 네. 일단 제일 어려운 소상공인은 먼저 돕자. 경영위기 업종이 빠진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지금 쇄도하고 있는 것이고. 네. 근데 보니까 작년도에 세수가 지금 연말에 10조가 넘게 더 들어왔다. 작년에 말에. 네. 그럼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올해 예산 말고도 10조가 넘는 여윳돈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추경을 지시를 한 겁니다. 네. 이제 추경은 합의가 되는 거죠. 여야가 모두가 동의했으니까요. 그때 저는 경영위기 업종까지 포함시켜서 추경안을 내야 된다. 그리고 여력이 되면 설날 이후에 우리 국민들 모두가 고생하셨기 때문에 네. 1인당 20만 원씩 하면 10조면 가능하거든요. 그렇군요. 전 국민 2차 재난지원금도 지급하자 이제 이런 논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워낙 힘들기 때문에 지금 무엇보다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아주 힘듭니다. 이들에게. 또 손길이 국민들의 보탬이 전달될 수 있도록 잘 정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손실보상 예, 그리고 택배 관련해서 안진걸 예. 소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예, 오늘 말씀 마지막으로 네. 저 1월 19일부터 1533-3300으로 문자가 갑니다. 일단 해당 소상공인분들은요. 네. 그리고 1월달 안에 자동차세 한꺼번에 내면 자동차세가 10%가 할인이 됩니다. 아. 꼭 그것도 우리 애청자들께서 이용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원래 6월, 12월에 나오잖아요. 자동차세가. 네네. 그걸 구청에 연락하셔서 저 1월달에 같이 내겠습니다. 그러면 무려 10%나 할인됩니다. 저도 아. 어저께 10% 할인 받았습니다. 네.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진걸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